겉으로만 봐서는 차이점은 없어 보이긴 하지만 한번 냄새를 맡아서 어? 뭐야? 뭘까요 이게? 정품인 듯 정품 아닌 정품 같은 너.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소중한 구독자 중에 한 분이신 갓제로님께서 알리에서 판매하는 갤럭시 S20 플러스의 짝퉁 실리콘 케이스와 삼성 정품 케이스를 비교해달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이것도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그날 알리에서 주문을 해서 드디어 케이스를 받아보게 돼서 이제 리뷰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소 배송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는 빠르게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바보같이 주문을 하면서 손이 좀 미끄덩 했나봐요. 짝퉁 케이스는 S20 플러스로 제대로 주문을 했는데 삼성 정품 케이스는 S20으로 주문을 했더라고요. 바보 같죠? 근데 뭐 S20이랑 S20 플러스는 크기만 다르고 외관은 똑같으니까 다른 부분은 거의 똑같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삼성 정품 케이스와 알리에서 판매하는 저가 짝퉁 케이스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오늘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알리에서도 이 케이스를 본 적은 있었거든요. 중국이니까 정품이라도 좀 가격이 싸게 나온 거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막상 중국의 삼성 갤럭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중국 내에서는 이 실리콘 커버의 가격이 186 위안으로 약 32,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삼성 갤럭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 같은 제품인데 22,000원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오히려 정품 케이스로는 중국 제품이 더 비싼데 알리에서는 이 실리콘 커버를 $4.91 그러니까 환율로 따지면 한 6,000원 정도에 팔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중국에서는 삼성 정품으로는 32,000원인데 빼고 한다고 하더라도 6,000원이면은 이게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가격이잖아요. 더군다나 색깔도 삼성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그런 색깔도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더 다양한 색깔이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더 고급스러운 색깔은 정품 케이스 쪽이 고급스러운 색깔이 많더라고요. 미끄덩 한번 직접 뜯어가지고 과연 실제 모습은 어떠한지 정품과 짝퉁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가격이 싼 짝퉁을 구입해서 실속을 차려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품 케이스는 이 남색 한 가지만 구매했고요. 짝퉁 케이스는 이 색깔이랑 이 색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제가 미리 개봉을 해봤는데 약간 이런 색깔도 같이 구매를 했어요. 정품 케이스랑은 완전히 동일한 색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개봉을 해보지 않은 새 제품으로 한번 뜯어가지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깔이랑 이 정품 케이스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바보 같지만 S20인 것을 감안해 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끄덩 패키징부터 비교를 해볼 건데요. 대략적으로 보면은 얼추 똑같은 것으로 보이지만요. 정면을 보셨을 때 상단의 삼성 마크도 여기는 상단에 잘 보이게 적절하게 위치되어 있는 반면에 중국산 짝퉁은 제일 윗부분으로 치우쳐져서 각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실리콘 커버라는 내용은 똑같이 각인이 되어 있고 정품에는 갤럭시 S20, 갤럭시 S20 5G 라고까지만 써 있는데 짝퉁에는 아래에 실키 앤 소프트 터치 피니쉬라고 해서 영문으로 추가로 더 각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한번 뒷면을 보시면은 큰 차이는 없어 보이긴 하지만 정품에는 포장을 뜯을 때 편리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짝퉁에는 그냥 그런 무늬가 흉내만 되어 있고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뜯어내는 방식이더라고요. 얼추 봐서는 라벨지라든지 이런 붙여져 있는 내용도 거의 흡사하고 문구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냥 유심히 보지 않고서는 일반 사용자가 이게 정품인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구별해내기는 참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판이기 때문에 중국판의 내용은 또 이런 걸 수도 있으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다라고는 말씀드릴 순 없지만 스펠링이 틀렸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어 보이고요. 일단은 내용은 다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품이랑은 조금 더 빠진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추가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뒷면의 내용은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정품 케이스부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이 뜯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반대편을 보시면은 이 부분을 들쳐내기 용이하도록 플라스틱 부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종이만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품만의 섬세함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들쳐내서
뜯으시면 한 번에 잘 떨어져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정품의 포장을 뜯었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가품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품의 경우에는 여기 정품과는 달리 뜯는 부분 반대편을 보시면은 전부 플라스틱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종이 부분을 따로 떼어내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손톱이나 가위 등을 이용해서 제거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일단은 절취선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구멍 부분에 손톱을 집어넣어서 강제로 개봉을 했고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깔끔하게 떨어져 나가는 느낌은 전혀 아니고요. 정품만큼의 그런 섬세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품과 정품 뒷면을 한번 개봉해봤는데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완전히 다르네요. 정품에는 이런 말랑말랑한 완충제가 들어있어가지고 그 완충제를 설명서 모양에 맞게 절취를 해서 설명서를 딱 안착시켜 놓은 모습이지만 가품은 그냥 종이 한 장만 덩그러니 놓여있고요. 설명서의 내용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보시면은 국내 정품 케이스에도 중국어랑 일본어 설명서까지 다 나와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중국어 설명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을 봐서는 아무래도 짝퉁이니까 이렇게 만든 거겠죠?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보증기간이 언제까지이고 뭐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짝퉁이라도 그냥 삼성 마크도 찍혀져 있고 나름 보증서라고 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기는 한데 정품에 비해서는 좀 조악하긴 하죠. 일단은 설명서도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다음으로 다시 케이스로 돌아가 보시면은 케이스를 한번 빼볼게요. 겉으로만 봐서는 차이점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정품에는 안쪽 면에 QR코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한번 찍어볼까요? 뾰로롱 들어갔는데 딱히 뭐 이런 문구만 적혀져 있고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이게 정품인지 아니면 가품인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QR코드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중국산 가품에는 이런 QR코드가 없기 때문에 정식으로 서비스를 받거나 이런 걸 기대하실 수는 없겠죠? 일단은 뒷면은 정품 케이스의 경우에는 안쪽 면이 오돌토돌하게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어서 제품 자체에 흠집이 나거나 그런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품 케이스의 안쪽 면은 오돌토돌한 엠보싱 처리라기보다는 윤과 같은 그런 극세사까지도 아니고 그냥 뭐 부들부들하게 처리되어 있어가지고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품 자체에 뭐 상처를 주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안쪽에는 삼성 마크와 함께 정품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가품에는 삼성 마크와 함께 갤럭시 S20 플러스라는 각인도 되어 있고 그 밑에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품과 정품의 그런 냄새를 한번 맡아볼까 하는데요. 한번 냄새를 맡아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품에는 굉장히 공장에서 갓 나온 듯한 그런 화학적인 냄새가 강하고요. 오래 맡으면 뭔가 중독될 것 같은 그런 중금속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정품 냄새를 한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를 맡아봤는데 가품에서는 엄청 화학적인 그런 톡 쏘는 냄새가 많이 났는데요. 가품의 그런 화학적인 냄새가 100이라고 치면 정품에는 5에서 10 정도의 그런 화학적인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나지 않는다고 해도 무방한 것 같고요. 코를 완전히 갖다 대야지 살짝 느껴질 정도의 그런 화학적인 냄새가 납니다. 냄새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다음으로 케이스의 색깔이나 외관을 좀 더 자세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개도 한번 꺼내가지고 제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뭐야? 아니, 잠시만요. 여기는 또 QR코드가 있네요. 뭐죠? 잠시만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여기는 또 없는데? 아니, 여기 두 개는 QR코드가 없는데 가운데 하나에는 또 QR코드가 붙여져 있습니다. 아니, 가품이 만들 거면은 다 똑같이 이렇게 QR코드를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가품에 하나 있는 QR코드를 읽어봤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케이스의 모델명만 딱 나오는 것 같고 뭔가 시리얼 넘버라든지 그런 거는 따로 읽히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어쨌든 가품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모델명까지는 넣어주는 그런 센스는 있었네요. 자,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만 보시면은 크게 조악함이라든지 그런 건 따로 없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제가 처음에 이것을 뜯었을 때는 제가 뭐 따로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뭔가 이런 뭘까요 이게
뭔가 똥 뒤처리를 안 하고 이 케이스를 조립을 하다가 그런 게 묻은 듯한 오염물도 보이고요. 도색은 그렇게 잘 되어 있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울퉁불퉁한 그런 느낌이 약간씩은 있고요. 도색이 완전히 균일하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딘가 좀 움푹 들어간 부분도 조금씩 보이고요. 조금 뭉쳐진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정품을 한번 보실까요? 정품의 경우에는 색이 균일하게 잘 퍼져 있는 것 같고 어디 한 군데가 뭐 뭉쳐서 도색되었다든지 아니면 뭐 움푹 패어 있다든지 그런 곳은 전혀 없어 보이고요. 삼성 마크의 경우에도 정품의 색깔이 이런 색깔이라면 가품은 색깔별로 각인되어 있는 색깔이 다 다른 것 같고요. 정품, 가품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서는 무광으로 각인되어서 번쩍이거나 이런 건 없는데 가운데 거는 여기서는 또 유광으로 삼성 마크가 각인이 되어 있고요. 정품의 경우에는 무광으로 삼성 마크가 아름답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색이나 마감 처리와 같은 부분은 확실히 정품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차이점은 정품의 경우에는 이렇게 아랫면을 보시면은 아랫면은 뚫려 있어요. 충전 단자 부분이라든지 아랫면은 조금 보호하기 힘들다는 단점은 있었는데 가품은 이러한 점을 보완해 줬는지 아랫부분까지 다 커버하는 젤리 케이스 형태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게 뭐 충전 단자라든지 스피커 부분, 마이크 부분까지 구멍이 다 뚫려 있어 가지고 따로 뭐 구멍을 막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점에서는 가품 치고는 섬세함은 있는 것 같네요. 얼마나 말캉말캉한지 실리콘 재질이 맞는지 한번 테스트해 볼 건데요. 정품이 한 손으로 쥐었을 때 어느 정도 탄성이 있으면서 강도도 있고 그래서 완전히 구겨지거나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접히더라도 금방 보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가품을 한번 지워 볼 건데요. 가품은 실리콘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젤리 케이스 있잖아요. 젤리 케이스 같은 그런 느낌이고 가품도 정품 실리콘 케이스만큼의 탄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강도도 있고 이렇게 접더라도 금방 모양이 복원되는 것은 동일하긴 합니다만 정품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사용하다 보면 모양의 변형이나 이런 게 오기는 조금 쉬워 보입니다. 케이스 자체는 일단 딱 맞게 장착은 됐는데 뒷면을 보시면은 딱히 뭐 이상하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색깔도 나름 이렇게 보면 괜찮게 잘 빠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오염된 케이스가 배송돼서 좀 기분이 더러우실 수도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것도 나름 보시면은 정품과는 또 다른 맛의 색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짝퉁도 뒷면은 부들부들한 느낌은 있네요. 정품의 경우에는 부들부들 하면서도 약간 까칠한 느낌이 있는 반면 가품은 완전히 매끌매끌하고 부들부들한 느낌이고요. 뭐야? 가품의 경우에도 카툭튀를 보호할 수 있도록 주변이 더 높게 설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카메라를 이렇게 바닥면에 놔뒀을 때 카메라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어느 정도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 정도면은 가품 치고는 마감은 잘 된 것 같습니다. 버튼도 나름 잘 눌리는 것 같고요. 색깔도 나름 정품과는 달리 또 다양해가지고 싼 맛에 여러 가지 한꺼번에 구매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화학적인 냄새가 좀 많이 난다는 점과 도색이나 이런 마감 처리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신다면 오히려 뭐 여러 가지 색깔을 구매하셔가지고 쓰다가 질리시면 바꾸시고 오염이 됐으면 또 바꾸시고 이런 것도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무난무난하게 사용하기는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품인 듯 정품 아닌 정품 같은 너 갤럭시 S20 플러스의 정품 실리콘 케이스와 알리에서 구매한 저렴한 짝퉁 실리콘 케이스를 비교를 해봤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귀찮으시겠지만 구독하기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